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은 2대1 컨텐츠. 저번에 네.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 2대1 컨텐츠를 재밌게 봐주셨고 아주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왜 레코딩용 기어라는 게 필요한지, 그리고 그 따로 쓰는 거 말고 왜 그렇게 한 대의 모든 기능이 들어가 있는 기타를 선호하게 되었는지, 저희가 그냥 단순히 기능적인 부분만이 아니고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 그리고 이 녹음 시대 기타를 가져가는 편의성 이런 것까지 이제 뭐 여러 말씀을 가지를, 네, 드리면서 여러 가지 포인트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같은 값이면 이제 어떤 걸 선택을 할 거냐라고 하는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접근을 해서 그 터틀 한 대하고 그 깁슨하고 패널을 따로 샀을 때하고의 가격을 비슷하게 맞췄어요. 한 600, 700 이 정도로 맞췄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다들 나 같으면 뭐 깁슨 팬더로 할 거야, 나 같으면은 저거 한 대로 하는 게 더 낫겠네, 막 이런 댓글들이 네, 달려가지고 맞아요. 의견이 좀 달라졌죠. 이번에는 아예 우리가 그렇다면 가격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접근을 했을 때는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하게 될 것인가, 자본주의의 역습편을 준비해봤습니다. 마치 이거는 여러 가지 그 포지션에 속해 있어요. 그 악기를 컬렉팅을 하시는 분들의 영역, 그리고 저처럼 이걸로 벌어먹고 살지만 기타리스트로서의 마음이 훨씬 커서 뭐 저 같은 경우도 오그 히스토릭도 가지고 있고, 맞아요. 이제 펜더 스트랫 MBS도 가지고 있고, 근데 심지어 저는 또 섹터 아티스트지 않습니까? 그쵸? 거기에 보명 기타도 있고, 그 외에도 예전에 써서 아직 남아 있는 보명 기타도 있고. 자, 이게 밥 벌어먹고 사는데 정말 비효율입니다. 이게 맞아요. 이게 기타리스트들의 그 장비병, 그런 환자적인 어떤 근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 의미가 없느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영역에서 이게 우리가 이제 컷샵으로 가게 되면 또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죠. 부분은 뭐 저도 늘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었지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뭐 저는 뭐 그렇게 뭐 세션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종종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극단적인 실용주의자 노선, 뭐 쓸데없는 약간 좋은 거 혹은 비싼 거 갖고 싶은 거 하나도 없고 정말 필요한 악기만 가지고 있는, 맞습니다. 예, 정말 극단주의적인 실용 노선. 저는 깁슨 팬더가 한 대도 없습니다. 네. 그냥 범용 기타만으로 그냥 조지는 그냥 그런 스타일인데. 그러니까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또 저희가 생각이 같아요. 마치 뭐 지금 어쿠스틱 녹음하는 건 아니지만 형님께서 이제 작년에 구매하셨던 D45. 자, 어쿠스틱을 이제 소장하고 컬리팅 하시는 분들은 악기 상태가 깨끗하고 상태가 좋아야지 악기를 이제 중고 매장에 올랐을 때 구매하는 그런 그 되게 까다롭게 선택을 그렇죠. 하시는데, 저희는 오히려 상관없습니다. 막 굴러다니고 많이 치고 다 까지고 오히려 그게 더 좋다. 오히려 더 좋다. 그렇게 해서 가격이 낮아진다. 그렇죠. 훨씬 좋다. 소리도 튀었다. 그래서 그것마저도 극단적인 실용주의 노선으로 마틴의 이제 D45를 굉장히 그렇죠.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하셔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아주 만족하면서 쓰고 있고 작품 활동하시는데 네. 굉장히 요긴하게 쓰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 이번에 그 더글로리라는 드라마에 제가 폴킴 OST를 작업한 너는 기억한다라는 곡의 앞부분에 그 기타 소리가 이제 기타 반주로만 시작하는데 그 소리가 바로 그 20년 묵은 D45 소리입니다. 이번에 구매한. 그래요? 네. 왜 나한테 말 안 해줬어? 얘기 안 했나? 내가 나 그거 보면서 그 기타 소리가 형 기타 소리였던. 예, 맞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더글로리 그 문동은 아역에서 이제 송혜교로 바뀔 때 나왔던 그 공장신에서 나왔던 그 기타 소리가 바로 그 D45 소리입니다. 네. 살아있네. 그래서 이렇게 극단주의적인 실용주의 노선, 그렇게 실용주의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타리스트로의 로망이 공존하는 사람, 그리고 애초에 그냥 좋은 것만 좋아하는 컬렉터적인 기질, 이렇게 봤을 때 과연 누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가 저는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 지난 시간은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밸런스를 맞춰드렸던 거죠. 한 600에서 700 정도 예산이 있을 때 이거 한 대를 사는 게 좋을 것인가, 아니면 이거 두 대를 가져가는 게 좋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저희가 던졌다면, 이번에는 그냥 예산 없이 갔을 때 와, 나는 진짜 이렇게 되니까 뭐 사운드 상관없이 난 무조건 이걸 갖고 싶다라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실용주의적인 노선이지만 야 이렇게 들어보니까 역시 컷샵은 또 다르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야 컷샵 아무리 갖다 줘봐야 어차피 걔네 뭐 디자인만 다르지 뭐 사운드는 뭐 지난번이랑 똑같고만 난 그래도 터틀, 이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가격표를 떼고 그냥
자본주의의 역습이라는 우리가 코멘트를 달기는 했지만 그냥 정말로 이거는 실제로 누가 이렇게 비효율적인 소비를 하겠습니까? 이거 하나를 사운드로 이기겠다고 이걸 사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다른 가치들을 분명히 넣었기 때문에 그렇다. 저걸 구매를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두 개를 갖고 있는 것과 이거 하나를 갖고 있는 것의 사운드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아주 재밌는 네.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친구는 지난 시간과 똑같이 출전합니다. 터틀 커스텀 클래식 S 험싱식 모델이고 603만원.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항하는 2인 조는 누구냐? 아, 과연 이 콤비는 어떻게 되느냐? 자, 바로 1200만원짜리를 갖고 나왔죠. 레스포 스탠다드 체리 티버스트 라이트 에이지드 모델이고요. 머피 랩입니다. 그래서 1200. 사실 이 중에 사운드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 거의 이거의 절반 정도 돼요. 커스텀샵 그 가격이랑 머피 랩 가격이랑 이렇게 해갖고 정말 이 비싼 가격이 사운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또 제한적이니까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도 감안하시고 그리고 또 여기에 콤보로 나오는 것은 63 스트랩 헤비랠리 커스텀샵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치면 2000이에요. 여기에 3배가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뭐 이쪽이 너무너무 훨씬 좋아야 하지만 사운드가 이거 두 개를 사용하는 게 얘 하나를 사용하는 것보다 결과가 3배가 좋냐? 당연히 아니겠죠. 2천만 원이면요 여러분 F바디 BMW 3시리즈에서 5시리즈 중고를 사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2천만 원이면은 이제 범용 기타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터틀보다도 더 유명한 인지도가 높은 뭐 예를 들자면 뭐 타일러나 앤더슨이나 써의 그 기타들 중에 가장 좋은 풀옵션 기타를 두 대를 살 수 있는 가격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부터 오늘은 터틀부터 하나요? 네. 터틀부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오늘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가격표 떼고 버즈비에서만 할 수 있는 놀이. 네. 그렇습니다. 사치스러운 2대 1 미션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렉 기타를 칠 때 이 벨톤을 들었을 때 그 황홀감은 참 말로 표현할 수가 그렇습니다. 없어요. 이거가 항상 기타리스트들한테 참 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요. 네, 가장 행복한 순간이죠. 정말 예쁜 벨톤을 들을 때랑 진짜 시원한 게인 톤을 들을 그렇죠. 때.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좋아요. 녹음 가볼게요. 네. 바로 더블링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시원시원합니다.
소리 참 좋네요. 네, 역시 좋아요. 뭐 검증이 된 사운드. 네, 녹음해 보겠습니다. 네. 하네요 소리. 네. 네. 아, 이게 참 매번 느끼지만 잘 만들어요. 네. 저도 잘 만들긴 했어요. 잘 만듭니다. 네, 사운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더할 나위 없는 네, 네. 그런 깔끔한 사운드 필요한 것들이 정말 다 나오는 그런 사운드였고요. 이제 저희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 똑같은 패턴의 사운드들을 말도 안 되는 가격 2천만 원어치의 기타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2천만 원어치의 정말 소리가 날 것인가? 야, 저희가 늘 말하죠.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 맞아요. 그렇습니다. 1200만 원짜리 기타와 700만 뭐 800만 원짜리 그런 기타를 따로따로 리뷰는 해 봤지만 그 두 대를 같이 가져다가 그 두 대를 협업으로 한 곡에다 레코딩을 한다는 건 야, 이건 진짜 호사스러운 경험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시간에 뭐 그런 재미를 위해서라도 저희가 바로 오늘 했던 요 패턴 그대로 다음 시간에 팬더 깁슨으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구석 미션을 영상입니다. 레코딩 타임.